오늘은 여자 사사 드보라. 여자 사사 드보라는 사사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요. 사사 중에 선지자라고 말을 하는 유일한 분 같아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당시에는 남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남성 위주의 시대였는데 왜 여자를 사용하셨을까라는 고민을 했어요. 오늘날 여자 목사 안수에 대해서 비슷한 시각을 가지고 보면 참 좋겠다, 개인적인 생각을 가집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왜 드보라를 사용하셨느냐, 남자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두고 하나님께 권위를 두고 사는 사람이 없으니 연약한 여자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권위를 두고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섭리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여자 목사님들이 계시죠. 저희 장모님도 목사님이시고 수많은 여자 목사님이 있는데 이거를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여자들이 목사를 해서 되냐 안 되냐, 우리 교단은 절대로 여자 목사를 주면 안 된다, 이런 것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지만 순전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수많은 목사와 남자 목사들이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권위를 두고 살지 않는 이 세대에 하나님께서 연약한 여자들을 하나님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두고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있지 않은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두 사람이 나오는데요. 여러 사람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 두 사람이 나와요. 한 사람은 여선지자 드보라,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바락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둘 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걸로 오늘 본문을 보면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데요. 남자인 바락, 번개라는 이름을 가진 남자라는 바락은 말씀의 권위를 두지 않고 여선지자가 동행할 때에야 자기가 같이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선지자 드보라, 사사 드보라는 그것하고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누구와 동행 이런 거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기 때문에 순종하는 사사 드보라, 여선지자 드보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결국은 말씀을 똑같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똑같지만 드보라와 바락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바락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은 누가 취하느냐? 또 연약한 여자 한 분이 오늘 본문 뒤에 보면 소개되고 있는데 17절,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벨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 화평이 있었습니다. 이 야벨이 시스라를 죽이게 되고 이 전쟁의 영광을 연약한 여자가 또 취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봐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두고 사느냐 살지 않느냐?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신 사명의 권위를 두고 사느냐 살지 않느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의 열매를 거두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지 못하는 사람이 될 건가, 그 결정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를 두고 사는가 살지 않는가, 거기에 있다는 사실이 성경을 통해서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삶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 보면 우리 인생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또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이 다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일평생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사명을 간직하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은데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받은 드보라와 바락 사이에 일어나는 일처럼
오늘도 교회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사명을 마음속에 깨달았지만 형편과 처지, 환경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하나님의 사명, 말씀에 100% 순종하지 못할 때 그 영광이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두 달 전에 하나님께서 어떤 목사님과 대화를 하다가 우리 교회가 작지만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지만 노숙자 선교를 해야 되겠다라는 하나님이 저에게 마음을 주셨습니다. 처음에 교회에 오픈했을 때 우리 같이 작은 교회에서 돈이 들어가는 일인데 이 일이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가 많았지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말씀에 순종할 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교회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두 달이 채 지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다른 큰 교회에 비하면 우리 교회 재정이 이야기할 수준의 재정이 될 수도 되지 않겠지요. 그런데 저는 너무 감사한 건 이번 주를 지나면서 제가 보니까 저희 교회 선교 헌금이 일반 재정 헌금보다 훨씬 더 많아졌어요. 그렇게 된 이유는 이제 그 안에 매주 그런 건 아니지만 저희가 일반 재정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교의 사명과 노숙자를 섬기는 사명을 주셨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라는 의미에서 일반 재정의 20%를 선교 헌금으로 이제 저희 교회 이름으로 선교 재정에 헌금을 합니다. 그랬더니 요번 주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선교 헌금이 한 1,600불 정도, 일반 헌금이 1,400불 정도. 저희 교회를 와서 보시면 알겠지만 있을 수 없는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는 거죠.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했을 때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루실 것을 믿고 순종하며 갈 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질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왜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파셨을까? 이유는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께 권위를 두고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벌은 어떤 벌인가 하면 오늘 4장에는 다른 외세의 침입이 아니라 이미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진멸해버렸어야 될 가나안이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정복했어야 할 가나안이 하나님 앞에 권위를 두고 살지 않으니까 그들이 일어나서 오히려 이스라엘을 침범하고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 통해서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도 1년, 2년이 아니라 20년이라는 세월을 가나안에 압제해 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삶 가운데 해결하고 다스리고 진멸해야 할 여러 가지 육신의 문제들을 우리가 온전히 진멸하지 않고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이미도 우리가 진멸하고 이겨나가야 할 우리의 육신의 문제와 우리의 내부적인 문제가 우리를 고통 가운데 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가나안이 문제가 아니라 야빈이 문제가 아니라 시스라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못하고 말씀의 권위 안에 살지 못하는 우리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부르짖어 나아갈 때 시스라를 먼저 해결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야빈을 먼저 해결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가 회복되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그 다음에 시스라가 멸망당하게 되고 가나안 왕 야빈이 우리의 힘으로 물리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문제 가운데 기도할 때 내가 잃어버렸던 말씀의 권위가 회복되어지지 않고 내 당장 눈앞에 있는 육신의 문제만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우리는 참 영적으로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문제가 온 것은 단 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를 두고 살지 못한 이러한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를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문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4장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교훈은 뭘까요? 하나님은 나 없이도 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락 없이도 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바락 없이 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온 세상에 남자 없이 드보라 통해서도 일할 수 있습니다. 연약한 헤벨의 아내 야엘을 통해서도 하나님 일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시고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두고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야엘을 통해서 시스라를 죽이시고 연약한 두보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